네,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제 팁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교보 FM제 김성원 매니저 그리고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의 윤치선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추워지면 아무래도 걱정은 조금 되죠. 그럼요. 네. 그 무슨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아이 성적과 네. 남편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정말 와닿는 얘기예요. 아이 성적과 남편 월급은 오를 기미가 뭐. 네. 아우 마음 아프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그 우리 줌바랄라의 도전을 그 열광적으로 사랑해 주신 분들 위해서 그 산타크로스는 초등학생들한테 선물을 주잖아요. 네. 그래서 줌바랄라에서 이번에 그 시청자들 위한 산타크로스 선물과도 같은 것 네. 준비했습니다. 선물이요? 네. 진짜 선물이요? 먼저 저희를 좀 주고 시작하시면 안 될까요? 뭐예요? 그 성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 현금이죠, 현금. 그렇겠죠. 예, 예. 네. 근데 우리가 잊었던 현금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그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아르바이트 한다고 그 거기서 월급 넣어줄 테니까 무슨 계좌 하나 만들어라 했던 것들이 있죠. 잊어버렸던 계좌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걸 소위 말하는 휴면 계좌라고 하는데요. 네. 이 휴면 계좌에 있는 돈이 작지 않습니다. 네. 나는 없을 수 있으나 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휴면 예금을 모아 보면 그 돈이 웬만한 회사 두세 개를 사고도 남을 네,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네. 그 안에 혹시 내 돈이 포함되어 있는지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휴면 계좌 하면은 네. 일단 쉬고 있는, 잠자고 그렇죠. 있는 그런 네. 돈 우리가 모르고 거잖아요. 있었던 그쵸? 계좌인 거죠. 네. 네. 무조건 찾아가지 않으면 휴면 계좌라고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셨는데요. 네. 안 찾아가면서 주인이 사실 누군지 명백히 알죠. 금융기관은요. 네. 근데 그 금융기관 예를 들어 만 원이 입금된 거를 그 주인을 찾아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겠죠. 그래서 찾아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휴면예금재단이라는 곳에 일부 위탁을 해서 네. 휴면예금재단은 네, 각 금융기관의 휴면예금들을 모아서 공익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돈을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네. 예를 들면 금액이 뭐 100억만 해도 네. 이자가 1%만 붙어도 얼마일까요? 매년 1억이죠. 그렇죠. 예. 근데 네. 뭐 정기예금에 예치했다고 치고 아주 저렴하게 4억만 받아 4% 4억만 받아도요.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휴면예금재단에 전부 그 기여가 돼서 거기서 가지고 있는데 네. 주인이 나타났어요. 네. 돌려주세요 하면 돌려줘야 합니다. 네, 내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찾는지만 아시면 네. 12월 25일 이전에 산타크로스 오시기 전에 네. 가서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사실은 이제 안 찾아가신 것도 조금 안타까운 일이긴 네. 하지만 어쨌든 안 찾아가신 분들을 모아서 좋은 일에 쓰고 나타나시면 그 돈 드리고 그렇죠. 그걸로 이제 사실 돈을 좀 굴리는 거니까. 네. 지난번에도 주제 때 말씀드렸지만 사실 네.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다행인 거예요. 남의 돈을 분명히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이 만 원이라도 이자를 계속 붙여줘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아. 또 그렇게 하기 찾아낼 수 없으니까 네. 서민금융재단이라는 곳에 위탁을 해놓고 거기서 공익사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안 찾아가면 그건 정말 남의 돈이 돼버리는 그렇죠. 겁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찾아야 하는데요. 네. 그 금액이 자그마치 한 2,700억? 지금 더 늘어났겠죠. 그래서 3,000억이 넘어갈 것으로 추산을 하는데 네. 4천만 인구 중에 3천억이면 제 돈이 만 원쯤은 있지 않을까요? 네. 제 돈도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예.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네. 확인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냐? 네. 다행히 그렇지 않습니다. 아, 우리가 무관심해서 그런 거고요. 네. 어떻게 찾는지 화면을 한번 보면서 자세히 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도저도 모를 때는요, 그렇잖아요. 네. 어디든 검색창에. 그렇죠. 만능이죠. 예, 무슨 네. 포털 사이트든 네. 상관없고요. 휴면 계좌 통합 조회 시스템. 단어 너무 길죠? 네. 됐습니다. 휴면 치면요. 뒤에 줄줄이 달리잖아요. 아, 네. 거기서 그걸 입력하시고 찾으셔서요. 네. 거기에 가시면 이제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본인 확인 절차가 끝나고 나면 거기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디 은행에 얼마, 어디 농협에 얼마, 어디 우체국에 얼마 이렇게 남아있으니 찾아가세요 하고 나오거든요. 네. 그럼 그 휴면예금 있는 금융기관들을 체크를 하셔서 그 금융기관에 내가 그 돈 주인이요 하고 주장할 수 있는 신분증 그리고 그 돈을 일로 주시오 하는 통장 4번 네. 네. 네, 들고 가시면 현금을 바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추측이 가능한 은행에 가서 물어봐서 조회를 할 수도 있죠. 가능합니다. 예. 내가 예를 들면 그 전까지 A은행을 쭉 거래하다가 네. A은행에 직원이 날 삐지게 해서 내가 B은행을 거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A은행 계좌를 전부 다 정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A은행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A은행 가서 내 돈 주시오 하는 게 아니고 네. 혹시 남은 통장이 있나요? 로 물어봐야겠죠. 네. 의도저도 마시고 그냥 앞서 말씀 그 화면에 나왔던 대로 하시면 네. 한 번에 다 확인하실 수 있죠. 아, 그렇죠. 어느 네. 은행에 어떤 게 있는지 네.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네. 근데 아까도 말씀 우리 그 말씀드렸다시피 네. 다 확인이 되지 않는 단 하나의 금융 기관이 있습니다. 뭐예요? 네. 영문님 어디죠? 증권사 계좌는 네. 확인이 안 됩니다. 네. 아, 저기 통합이 안 되나요? 네. 근데 이게 증권사 계좌도 나중에 찾아보면 돈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주식 매매하다가 네. 주식 팔고 네. 돈 다 뺐어요. 네, 뺐죠. 근데 나중에 보면 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 거죠? 배당금 같은 게 들어오면은 그런 게 남아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신뢰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옛날에 뭐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아. 주식 직접 종목을 투자할 때 보면 네. 배당주들을 종목 투자하고 그다음에 그 수익 때문에 데이트레이드나 어쨌든 그 기간 때문에 네. 배당 기간을 지나서 그 환매를 했어요. 그리고 배당이 나온다는 사실을 잊어먹는 경우들이 있죠. 예, 예. 근데 배당금은 반드시 줘야 하기 때문에 네. 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아.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증권계좌 개설하면서 MMF나 당시에 네. 그런 것들, 채권형 펀드 같은 거 살짝씩 묻어뒀던 것들 네. 잊어먹고 있다가 왜 네. 직원이 해달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잊어먹고 있던 것들이 제법 알토란 같은 시딕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안타깝게도 휴면 계좌 통합 조회 시스템에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또 다행히 증권사는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 군데를 거래하신 분들도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는 의심나는 예, 증권사 내가 거래했던 곳에 예, 네. 확인을 한 번씩 해보시면 네. 이쪽에서는 제법 큰 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럼 증권사 외에는 휴면 계좌를 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편리하게 조회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네. 땡땡머니 같은 그 이상한 데가 아니라면 네,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네. 금액이 얼마인지도 상관이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 제가 우리 MC 두 분의 돈을 만 원씩 빌려서 네. 5천 원 상환하고 5천 원 안 네. 갚았어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 방송국에 계좌에 넣어놨어요. 방송국은 갖고 있을 뿐이지만 분명히 두 분의 돈이잖아요. 그게 천 원이건 10 원이건 상관없습니다. 아. 네. 그게 그러면 이제 액수에 따라서 약간 좀 분류가 되고 뭐 이런 거는 없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 자체는 다 조회를 하면은 또 옆에 얼마가 들어있다 이런 것까지 다 조회가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네. 실제로는 이제 만 원 미만 또 3만 네. 원 미만 5만 원 미만으로 해서 금융기관이 서민금융재단으로 보내기 전에 네. 만 원 미만 1년, 그다음에 5만 원 2년, 3년을 갖고 있게 되어 있어요. 아. 근데 그건 우리와는 별 의미가 없죠. 어쨌든 내 돈이잖아요. 네, 없어지진 그렇죠. 않습니다. 예. 예. 그러면 아까 그 회사 두 개를 살 만큼의 엄청난 휴면 계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그걸 다 안 찾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돈은?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굉장히 고민이 커지겠죠. 네. 그래서 서민금융재단은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네. 위탁을 해놔서 거기서 이제 그 좋은 복지 사업에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원금을 다 쓴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가서 제 돈 근데 왜 함부로 쓰셨어요? 네. 주세요 하면 네. 줍니다. 네. 아.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갖고 있는 기관이 그 돈으로 좋은 일들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분명히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는 계속 그 돈을 굴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3천억이라고 한다면은 그 중에는 뭐 일부 돈은 찾을 수 없는 약간의 좀 이상한 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 오히려 좋죠. 예, 네. 그거 이제 다 공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니까 네. 상관없는데 이게 정말 지금 정말 돈이 조금 더 필요한데 만약에 그렇게 숨어 있는 돈이 있다 그러면 이건 꼭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정말 같아요. 정말 용기나실 수 있죠. 예, 의심나는 계좌가 혹시 떠오르는 건 있으세요? 몇 개 있는데요. 안에 네. 별로 그렇게 알토란 같은 돈은 알토란 같은 돈은 윤 위원께서 어떠세요? 예측이 아까 가능한 예. 저도 사실 요즘에 최근에 제가 다른 은행에 가봤는데 한 8천 원 남아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네. 한 3년쯤 지나니까 8천 원 돼 있던데. 아 그렇죠. 그래도 기분 좋습니다. 그렇죠. 8천 원이라고 해도 그 정도면 뭐. 점심 먹고 커피 한 잔인데. 그렇죠. 네. 왔다 갔다 교통비 몇 번 할 수 있어요. 만약 지하철을 탄다 그러면. 근데 이게 저희 성인들뿐만이 아니고 실제로는 가장 많은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제가 그래봤는데 네.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그 사장이 요구하는 은행 계좌를 터야 되잖아요. 그것들 흩어놨다가 네. 발견되는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아, 네.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네요.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옷 네. 보관해놓을 때 계절 네. 지나고 미리 돈 좀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아. 다음번에 일부러 기분 좋으라고. 아 그래요? 네. 아.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저는 정신 없어서 그런 경우 있어요. 일부러 그런 적은 없어요. 세탁소가 좋아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네. 좀 선물 받은 뜻밖의 아. 그런 오. 기분이지 않을까 네. 싶네요. 오늘은 휴면 계좌 남아있는 돈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